여기 사이즈가 원래 한 두 배 정도는 돼야 얼굴 칠할 텐데 연습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작으니까 연습하기가 쉽지가 않을까. 이게 어차피 얼굴만 칠할 게 아니라 머리도 칠하고 그런다면은 그래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. 그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희끗희끗 하잖아요. 네. 이런 경우도 이제 한 번씩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좀 마무리를. 네. 그러니까 마무리만 깔끔하면. 그리고 에어워시 안쪽도 자세히 보면 지금 색깔이 분리가 되잖아요. 아, 네. 좀 섞어줘야 돼요. 네, 앞에 맞고 뽀글뽀글 해가지고 보여줘요. 네. 그러니까 섞은 도료는 이런 일이 좀 생겨요.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해갖고 다시 점검해서 또 뿌려주시고. 아. 보셔가지고 지금 코끝하고 아까 그쪽에 네. 거기만 좀 파야겠다. 좀 말려야겠죠. 머리 칠하고 있으면 돼요. 여기 칠하고 있으면 여기 만드니까.